저는 어릴 때부터 토크박스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. 그러니까 아직도 뭐 경찰 두 명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20년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토크박스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아 그러면서도 20년 전 이야기처럼 경찰 두 명의 이야기가 혹시 진부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굉장히 20년 동안 이런 영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고 큰 재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이 영화를 20년 전하고 포맷이 비슷하지만 굉장히 이 시대에 맞게끔 굉장히 템포감 있게 풀어나간다면 굉장히 다른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안에 중훈 선배님이 계시면 또 굉장히 긍정적인 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. 뭐 이런 이유가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중훈 형님하고 뭐 비교하자면 제가 굉장히 코믹한 부분을 중훈 형만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 하여튼 뭐 형님하고 저하고 뭐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역할을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기죽지 않고 패기 넘치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